어젯밤 독도 인근 바다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독도에서 응급 환자를 태우고 이륙한 직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헬기에는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여전히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밤새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어젯밤 11시 29분쯤입니다. 독도를 이륙한 구조 헬기가 이륙 직후 갑자기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륙하고선 한 30초 정도 내외로 걸렸습니다. 그냥 그대로 저기 떠서 이렇게 하고 나가는 도중에 바로 이제 위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바다로 굴러가게 친 상황이라서. 헬기는 독도 남쪽 유케리 부근에서 조업 중이었던 50대 선원이 손가락을 다쳤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다친 선원을 독도에서 태우고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손가락 절단으로 해가지고 걔 선원으로 이렇게 신고 받아서 출동하게. 경북 소방본부에서 요청해가지고 독도에서 대구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헬기에는 손가락을 다친 50대 환자와 보호자를 포함해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소방대원은 기장 김모 씨를 비롯해 정비사와 구급구조대원 등 모두 5명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소식을 접한 소방당국은 독도 경비대에 협조를 요청, 해군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급파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고 헬기는 프랑스 유로콥터에서 생산된 다목적 소방 헬기로 2016년 3월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최대 시속 250km, 최대 28명까지 탈수 있고 5시간까지 비행하는 기종입니다. 야간 비행 장비와 적외선 탐색 장비 등을 장착해 악천후나 야간에도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